아이템을 정리해봅시다. 무기. 무기는 그냥 그대로 파는 게 나을 것 같고, 쓰던 대로. 도우미. 얼짱. 상하이. 거의 아이템들이 백추업의 윗잠 2줄에 가이드 2줄이죠. 됐고요. 가격 프로그램. 쉐이드 크로스 그대로 샀던 가격에 팔수 있나요? 내가 산 가격 나와 있을 텐데. 165억 주고 샀어. 그래? 여기에 제가 소울을 발라줬거든요. 이거보다 좋지 않나? 비슷한데? 분위기가 좀더 받을 수 있을 만한 분위기. 이거 뭐야? 와, 22성인데 300억에 팔았네. 장기오불인데. 와, 4월 11일이면 얼마 안 됐네? 와, 씨. 저걸 300억에 팔았네. 이걸 얼마에 팔면 좋을까? 소소하게 한 200억에만 한번 해볼까나. 일주일에 5억씩 내리다 보면 한 150억대 팔리는 건가. 아츠워드. 경쟁자. 제사용은 잘 쳐주나? 잘안 쳐주더라고, 그죠? 70억짜리랑 비슷하지 않나? 아, 근데 70억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애매하네, 이걸 얼마에 올려야 되나. 일단 이거보다 좋고요. 제사용 21%. 아, 기억난다. 예전에 페파했을 때요. 저도 제사용이었는데, 와, 21% 띄우려고 하다가 그 50억에 판다고 치면 50억보다 더 비싸게 썼잖아요. 21% 띄우려다가. 아직도 그거 생각난다.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지. 55억짜리랑 얘랑 딱 비슷한데. 근데 70억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. 5, 60억 정도 선에 올려놓으면 될것 같은데. 55억만에. 아, 22성 도우미. 아, 도우미는 얼마에 팔수 있으려나. 아, 거의 풀매소 근처 주고 샀던 것 같은데. 덱스가 없네? 240개. 일주일에 이것도 5억씩 내리자.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처심. 아획 20성인데. 아, 찾을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아이템이라고. 일단 95억짜리 있네요. 이거보다 초업 좋고요. 에디 에픽 작 해놨습니다. 여기도 내가 한 150억 들어갔을 텐데. 130만 해볼까? 또 5억씩 떨고 보자. 요 정도만 하고. 그다음에 여기 있다. 딱내 추업이다. 550. 똑같네. 똑같아. 5에 52. 두 줄에 두 줄짜리인데. 아주 똑같은 아이템이네. 아, 50은 좀 너무 센데. 이 애들이 너무 야기해가지고. 솔직히 이거보다 안 좋아요. 그건 맞지. 사실 이거보다 안 좋은데. 근데 윗잠이 18%여가지고. 45 아니면 40인 것 같은데. 아, 그냥 40을 팔까. 45에 올려놓을까, 일단은. 45에 올려놓고. 한 2억씩 떨구자. 25억 선에서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. 욕심 부리지 말고. 10성 타일러 리커. 옵션이 뭐더라? 21%의 에픽 공습에 올댔어. 6에 28초. 140. 이것보다 싸야 될것 같은데. 100.
130까지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. 130. 됐군. 아처 숄드. 164억. 165억. 이거, 저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? 어, 저. 160억. 그냥, 적당히 해. 안 팔리면 또 내리는 걸로 하고. 다음에, 상크드. 와, 20성인데 되게 싼 거 아닙니까? 싼 레전드들이 20성인데, 왜 120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? 애매하다. 애매해. 130. 아, 내가 130에 올려놓고 나도 내려볼까, 차라리. 일주일에 5억씩 해가지고. 130. 다음. 유니크 두 줄짜리. 아, 나 이거 사서 도박하고 싶은데 안 되겠죠. 이거 사서 만들면 비싼 거. 한번 분위기 봐봐요. 아니, 별 두 개하고 쌍크댁만 띄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하하하, 막. 아, 그만해야 되겠어. 요새 자꾸 도박하느라 자꾸 돈을 날려먹는 거. 그만해야 되겠다. 할 뻔했어. 저수지. 거의 할 뻔했어. 아, 38억만 하자. 아, 아까운걸. 아이씨, 일도 돌려봐. 그 다음에 아처 케이프. 이거는 내가 직작했던 것 같네. 25억밖에 안 해요. 와, 나 에디 토드 하는데 10억 썼는데. 아, 가이시 형이구나. 깜짝 놀랐네. 33억? 아, 소득감 많이 줘가지고 얼마 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. 많이 주고 직작했던 것 같아. 와일드팝. 이거는 가격 나와있을걸, 샀던 거. 아, 70억. 70억 주고 이거 큐브했잖아요. 아, 이거 윗잠 이렇게 띄워놓으면 파나? 사가나? 윗잠 좀 띄워볼까? 큐브 좀만 해볼까? 큐브 좀만 해볼까? 그래도 세 줄 옵션 띄워놓고 팔면 잘 팔리지 않을까? 아, 세 줄 옵션 띄우는 거. 대충 해도 나오는 옵션 아니냐? 너 아무거나 띄우면 사가지 않을까? 10억을 싸게 팔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. 아, 이럴 거면 20억 싸게 팔렸으면 금방 팔렸을 텐데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. 아, 끝났죠? 아, 40%네. 40%야. 어, 35%. 그래도 이탈이네, 야. 아, 일단은 얘는 이겨볼만하지, 그치? 이탈이라. 아, 근데 얘가 너무 세네. 이탈이긴 이탈인데, 여기 03%인데. 아, 100억 못 받을 것 같은데. 아, 얘가 너무 세지 않나? 아, 애디 21%하고 천재 차이죠. 90억 갑시다. 10억에 올려놔. 아, 더 이상 안 된다. 와, 이 윗잠 이탈 어마무시하거든. 90억은 좀 자존심 상하니까 51원. 1원에 같이 올린다. 아, 싸면 사주세요. 안 사주실 거 아닙니까? 안 살 거면서. 말은. 얼마 전에 다 팔면은. 자그마치 와일드 헌터의 금액. 1277억을 썼거든요.
여기서 한10% 정도 떨구면은 한 1100, 1200억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. 좋아요와 구독으로 와일드 헌터 템 세팅 정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